하이킥이 자 일단 다시 잡아냈고요. 알리바예프 살짝 뒤에서 문전으로 올렸습니다. 헤딩 워낙 수비가 막 그대로 바이스클킥 워낙 막 급한 마음에 정현철 선수가 킥을 시도했는데요. 일단 중앙에서 중앙으로 연결되는 볼들은 중앙 수비들 일단 준비된 상태에서 이 볼을 마중을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. 좀 측면에서 각도를 만들어내면 좀 크로스들이 올라와야 상대 수비 밸런스를 깰 수가 있는데 네. 서울이 좀 경기 끝날 때까지 좀 공격에 대한 해법을 적절하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뭐 서울의 거의 이제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던지기 공격이 성남에게 주어지네요. 이렇게 되면은 세흐름이 성남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. 네, 만약에 경기가 끝나게 되면 지난 라운드 경남의 충격패를 당한 그런 휴유증을 떨칠 수 있는 승리 일보 직전에 지금 성남에 와 있습니다. 네. 계속해서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성남입니다. 주심이 자 미스를 입에 물었는데요. 서울이 지금 공격권을 좀처럼 가져오질 못하고 있습니다. 성남으로서는 뭐 이대로 이제 시간을 흘려보내려는 계속해서 경기 운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네, 주심의 1승이 울렸습니다. 성남이 1대0으로 서울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. 결국 성남이 오늘 전략적으로 많은 대량 득점보다 좀 실리적인 축구 속에서 문상윤의 왼발 한 발이 터지면서 네. 오늘 경기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. 시즌 첫골 결승골로 만들어내고 있는 문상윤 선수입니다. 오늘 최용수 감독으로서는 글쎄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. 패치가 돌아와서 조금 더 희망을 걸었던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오늘 잘 풀리지 않았던 최용수 감독의 서울입니다. 자,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 내용적인 측면 또 결과까지 지금 성남에 1대0으로 내주면서 서울로서도 좀 충격적인 1패가 됐습니다. 네.